금융감독국으로부터 자본비율 시정명령을 받은 새하은행과 한미은행의 행보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수비적 증자가 불가피했던 새하은행과 한미은행. 새하은행이 먼저 회생의 돌파구를 찾으면서 한인은행권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. 그간 새한과 한미 두 은행 모두 경영 정상화를 위해 한국계 자본 수요를 통한 증자를 꾀해왔습니다. 새한의 경우 지난주 한국 상장사의 대형 투자 등을 이끌어내 급한 불을 끈 케이스. 반면 한미는 한국계 리딩 투자증권을 주축으로 한 사모펀드를 통한 증자를 꾀하다가 결국 한 발 물러서게 된 경우입니다. 특히 한미는 지난 4일 리딩 투자증권이 9.9%에 달하는 1차 투자분에 대한 주식 매매 예비 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. 이러한 가운데 한미 이사회는 오늘 전략적 경영권을 은행 경영진에 넘긴다고 발표했습니다. 이어 곧바로 M&A 전문 금융기관인 카펠로 캐피탈을 재정 고문으로 영입한 게 큰 눈길을 끕니다. 한미은행에 투자했던 그 리딩 투자증권 측이 일부의 지분을 이제 회수한다는 그런 입장이고요. 특히 한미은행 경우 그 이사진들의 경영권들이 특정 그 외부 이사 시스템으로 일부가 전가되고 있는 형편이어서 한인은행가에선 이번 한미은행의 결정이 고위 이사진이 깊숙이 개입한 증자 추진 과정에서 적잖은 허점이 노출된 데 따른 것으로 해석합니다. 따라서 이사진 경영 참여 배제라는 초강수를 빼어든 한미의 이번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큰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. LA 팀 프라임 뉴스 박생균입니다.